우리가 그리는 이야기 문화조각. 안녕하세요. 문화조각의 아나운서 이돈입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올라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반복적인 일상. 사람들 사이에 치여서 많이들 지치지는 않으셨나요? 이 바쁜 도심 속에서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국궁인데요. 국궁은 우리나라 활을 쏘는 것을 뜻하며 정은 활터를 말합니다. 활을 쏘는 체험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구덕정. 그럼 지금 바로 그곳으로 떠나볼까요? 공기 맑은 구덕산 중턱.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마주하게 되는 구덕정. 붉게 물든 단풍 아래로 관역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구덕의 국궁장입니다. 국궁의 산실이라 보시면 됩니다. 1972년도에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 건립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원들은 우리 궁도 동호회 회원들은 한 50명 정도가 있고 이 국궁은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아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가지런히 놓여 있는 화살들. 그리고 몸을 푸는 유미 씨의 모습이 보이네요. 놓여진 활을 들고 한 손 내기 위해 사대로 나서봅니다. 우리 말에 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시간이 쏜살 같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뭐 한번 날아 뭐 쏜 화살을 다시 붙잡을 수 없다라든지 그런 말로만 듣던 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그게 제일 크고 아울러 또 거꾸로 이제 우리 말 속에 활과 관련된 어떤 뭐 속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자성어라든지 수고라든지 말들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곳곳에 박혀져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이제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열심히 묶고 있는 경화 씨. 도지개를 묶어서 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법 활의 모습을 갖춘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현을 지금 살짝 당겨봤을 때 이게 가운데로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을 먹여서 조금 틀어주는 거예요. 혼자서는 어려운지 사범님께 구원의 손길을 청해봅니다. 중통에 계량궁은 그냥 이렇게 현만 걸면 되거든요. 근데 이 깍궁은 그 쏘는 사람의 쏘임에 따라서 다시 사대로 나선 사우들. 고요함 속에서 꽤나 진지한 모습이네요. 일단 그렇게 격한 움직임이나 이제 많이 힘들거나 그런 거는 없고 그리고 일단 여공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잘 해주시고 뭐 그런 점도 좋은 것 같고 만약에 막 땀 막 많이 흘리고 이렇게 몸을 격하게 움직이는 운동이 좀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좀 정신 수양도 되는 것 같고 좀 맑은 공기 있는데 이제 정이 많으니까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살을 낸 사우들이 갑자기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관역 앞으로 가서 화살을 죽기 시작하는데요. 네,
지금 활을 쏘고 이제 화살을 주우러 갔다 왔는데 이제 이거를 화살을 주우면서 이렇게 거리가 얼만큼 갔는지 또 활이 앞으로 간지 뒤로 간지 방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문화란 무엇일까요? 힘든 점도 있고 즐거운 점도 있는 그런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문화라는 게 만약에 그게 없다면 좀 너무 몸이 건조한 삶이 될 것 같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즐긴다라고 했을 때 아 이걸 뭐 잘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이걸 내가 왜 이리 못하지 그렇게 뭐 성공과 실패를 그렇게 가늠하고 가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 자체가 즐거운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와는 전혀 무관한 즐거움이라 그러니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쁜 생활에 갇힌 사람들 화살과 활을 가진 사람에게 국궁에서는 말합니다. 정심정기, 불원승자라고 말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짓눌리고 남들이 보는 것과 같은 곳을 보고 있는 우리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관역을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문화 바쁨 속에서 찾아보는 나만의 시간입니다.